MTV 승희진을 네, 여기는 큐브 스튜디오에 있는 큐브 카페에서 지금 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또 특별한 게스트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는 BTOB의 비주얼 담당 이민혁!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비주얼 담당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잘생긴 아이돌의 대명사. 비투비가요? 지난주 은광이가 게스트로 나왔었거든. 아, 근데 뭐 무슨 말은 없었어? 우리끼리는 뭐 크게 뭐 사실 대화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오, 이건 네. 이따가 우리 좀 더 깊어지고. 어떡해. 지키는 솔직히 팬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SNS를 통해 민혁이에 대한 궁금한 점을 받아볼까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SNS에 그치. 올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지네스 퀘스천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선 우리가 공개를 할 거야. 저번 주가 사실 처음이었어, 해본 거는. 시도는. 근데 괜찮았어, 반응이. 괜찮아? 생각보다. 그래서 오케이, 또 한번 해보는 거야. 사진은 뭘로 찍어?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키워드 GQ, let's start! 첫 번째 키워드는 만능 아이돌이고요. 뭐 운동이면 운동,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솔직히 랩 메이킹도 네가 알아서 또 하고, 또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네가 운동으로도 그렇고.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승부욕이? 못하는 게 뭐야? 다 약간 골고루 잘하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만능이라는 이미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 네? 이게 뭐 하나 특히 부각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게 다 이것저것 다 무슨 문어발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사실 나는 얘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비스 윤두준도 윤리더도 사실은 걔는 일산에서 축구만 했던 애야. 근데 축구만 했던 애가 이제 가수를 하는데 그걸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자기만의 그 연예인 리그 이런 데서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 캐릭터에. 맞아. 이번에 남성 잡지의 또 표지 모델, 메인 모델이었다고 난 들었는데 아직도 복근이 있는 건지. 어떡해, 부끄러워. 이기는 분들이시네. 조용하다가 왜 지금만 그러나?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있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자면 약간 뭐 사이즈가 살짝 작아졌달까? 좀 더 슬림하게. 그때는 식단 관리까지 하면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해서 잡지만을 위해서 죽으라고 했다면,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치, 진짜 많이 먹어요. 돼지. 그러면서도 이제 제 몸이 무너지는 건 싫어해가지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네, 맞아. 절대 꿀리지 않는 어디 가서도. 네, 그 정도는 있습니다. 아, 보여달라 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 아직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연기자 이민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잖아. 연기? 난 민혁이가 연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연기? 응. 재밌어? 재밌지. 연기는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고, 직접 해봐도 너무 이렇게 재밌고 내 적성인 것 같고, 드라마를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맞지. 드라마 찍으면 막내니까 대기 시간 같은 게 상당히 길지. 굉장하니까. 옛날에 기광이 형도 그 시트콤 찍을 때 거의 하루 가까이 대기한 적 있다 그러고. 그치 그치. 창섭이나 이룬이 같이 이제 인내심 약한 친구들은 못하는 거지. 표정이 굳어 창섭이는 이제 대기 오래 하면. 나랑 좀 잘 맞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나랑 창섭이 약간 시간 ticking time bomb이라 해. 그러니까 ticking time bomb? Time bomb. 시간 폭탄. 폭탄 시간. 뭐 시간 폭탄? 뭐라 하지? 시간 폭탄. 아, 그거야. 그거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언제 터지죠? 아, 언제 들어가요? 막 미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아,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배도 고프고. 너는 좀 잘 참아. 참는 거? 좀 잘. 넌 진짜 잘 참아. 야, 이거다. 영화를 찍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넌데 네가 축구 선수야. 운동을 하는 거야. 그냥 네가 계속 그게 바뀌는 거예요. 축구를 했다가 농구를 했다가 갑자기 아, 난 이거 하기 싫어. 그래서 아니, 그런 역할을 해도 멋있을 것 같다고. 그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산만한 캐릭터 여튼.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셀카의 달인. 너 셀카 많이 찍어? 셀카 별로 안 찍어.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거는 이거 은광이 할 때 셀카의 신이라고 나왔어야지. 아, 은광이가 셀카를 진짜 잘 찍어? 은광이 안 갈게 나오거든. 아 진짜? 저는 셀카를 별로 안 찍어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나 별로 노력하진 않은데 잘 나올 뿐인데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셀카 자체를 많이 찍진 않는데 부럽다. 가끔씩 찍고 싶은 날이 있잖아. 찍기만 하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찍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왜요? 각도는 다 아시잖아요. 얼짱각도 이렇게 다들 누구나 이게 갸름하게 나오는 각도. 은광이 같은 경우는 한결 같은 각도로 찍죠. 아 맞다. 너 여장하고 찍은 사진이. 왜? 사실 여장하는 거를 즐겨가지고 막 행복해서 찍은 거라기보다는 이왕 했는데 그 좀 기념을 남기고 싶은 두고 싶었던 거 있잖아. 거지. 예쁜 그래서. 예뻐 나 예쁜 남자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쁜 척하면서 찍었지 뭐 이렇게. 그래서 네가 찍고. 오마이. 오마이 어머나. 난 그런 걸 안 봐서 처음 진짜 다행인 것 같아 그래도. 근데 너는 솔직히 예쁘다는 말이 좋아? 아니면 멋지다는 말이 좋아? 멋지다는 말이 훨씬 좋지. 그렇지. Everybody, one, two, three. 멋져요. 영혼이 하나도 없다야. 영혼이 없다. 아, 내가 영혼이 오히려 빨려나가는 기분이야. 오히려. 그럼 예쁘다는 말 한번 해. 하나, 둘, 셋. 예뻐요. 이렇게 톤이 달라지잖아. 애들이 더 예쁘다는 거야. 참나. 좀 더.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B2B 그 외모 순위를 외모? 정하는 걸 한번 여기서 정해보자. 주관적인 B2B 외모 순위. 오케이. 정하는 거지. 아이고 뭐 너무 치열한데. 뭐 알면서 그래. 얘 속으로서 다 돼 있어 벌써. 자 그럼 순위. 순위를 그러면은 1위부터 정할게. 에? 야 안 돼. 아 그런가? 7위를 공개를 해버리는 약간... 게. 그냥 게스트 마음대로 하라 해요. 1위는 정할 거라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 아 잠깐만. 아우 진짜. 아니 7위가 더 굴욕적인 거기 때문에. 기럭지도 포함이 되는 거야? 기럭지로 가면 안 될까? 기럭지 포함시키면은 내가 1위를 할 수가 없어. 왜? 어? 아 맞다 너 키 작지? 아니 그러니까 큰 편은 아니지. 많이 큰 편은 아니지. 비투비 다 고만고만 하거든? 아 그래? 하긴 너희들 내 옆에 안 와 사진 찍을 때. 내가 힐 신고 있으면 절대 안 와. 애들이 약간 성재 빼고 다 뒤에 서 있어. 내가 아니 나랑 왜 다 이렇게 친한 척을 안 할까. 근데. 연예인들이 다 프로필이라는 게 다르잖아. 키 몸무게 뭐 이런 게. 다 아시는데 뭐. 다 알아. 그리고 너는 전문가들이잖아. 1위부터? 키를 제외한 외모만으로 제 순위를 매길게요. 근데 키 포함해도 전 2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오~ 자신감 나왔다. 자신감. 자신감. 1위는요 계속 말했지만 접니다. 이민혁 저고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모는 성재예요. 가장 잘생겼고 인정하고. 근데 저는 트렌드와 그런 걸 떠나서 뭐라고? 누구야 나와. 끼워 맞추려고 나와. 여기 성재 팬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날 좋아해 주시고 애기들도 좋아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B2B 매력이 각자만의 착각이 있어. 착각과 매력 이게 매력이야. 맞아. 우리 좀 다 너희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서로 일곱 명이 모은 거야. 내가 최고야. 살아.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아 우리가. 좋아 좋아. 2위. 2위는 이제 성재. 성재가 진짜 잘생겼고 요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요새 또 약간 모델분들 같은 얼굴을 가졌잖아 성재가. 그래서 성재가 이제 2위. 2위 성재. 1위 이민혁. 2위 육성재. 3위는? 3위부터는 고르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여자였으면은
만나고 싶은 그나마 그 순서로 갈게요. 3위는 현식이. 네 말이 맞아. 여자들이 은근히 현식이한테 반해. 애가 되게 약간 로맨틱한 그런 게 있어요. 로맨스가 말투도 되게 부드럽고 남자들이 그 나이 때에 가질 수 없는 성숙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악기도 많이 하고 우선 음악적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완전 그 열정 장난 아니었어. 그때 봤을 때 와 이런 애가 다 있구나. 로맨틱가의 현식이가 그럼 3위구나. 3위. 오케이. 그럼 이제 4위가 기대되는데 4위? 4위까지는 좀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으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4위는 정이룬. 아 예상대로야. 좋아. 이룬이도 누가 봐도 약간 되게 이목구비도 오목조목 되게 잘생겨고 이쁘고 너무 귀염상이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뻐할 것 같아. 어딜 가도 이쁨 받는 것도 있고 이룬이는. 그래 그럼 이룬이가? 4위! 오케이 이제 5, 6, 7, 오마이갓 자 긴장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좀 미안해지는데 5위가 창섭. 아까부터 창섭이 얘기하는 친구들 창섭 팬클럽이 여기 있습니다. 아우 너무 어렵다. 미안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이성이었을 때 푸니엘. 푸니엘이 아쉬운 게 약간 턱이 살짝 사각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실물로 보면은 되게 굉장히 잘생겼는데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되게 각도에 따라서 못 나올 때가 있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여기가 좀 있어. 그리고 여기도 좀 있어가지고 나도 이게 각도만 잘못 잡으면 내가 이쪽에 앉지? 그럼 내가 얼굴 이만해 보여.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더 가름해. 누나 얼굴 이만해 보여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작아. 아니야. 내 화면상으로 내가 되게 크게 나와. 이게 어찌됐든 그냥 푸니의 마음은 나 진짜 이해해. 그럼 마지막 창섭은 응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거는 우리도 다 예상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어떡하지? 외모 순위 정해달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정한 게 7위였어.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이번에는 외모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매력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그냥 진짜 딱 외모로만 순위를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상처받지 말고 은광아 너는 진짜 볼매고 넌 진짜 진국이야 진짜. 그럼 6위는? 6위 창섭이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창섭아 왜 창섭이는 6위냐고. 너도 좋아. 창섭아 창섭이가 진짜 외모에 자꾸 물이 오르고 있어. 얘가 운동, 복싱을 열심히 해서 살이 계속 빠져. 나 요즘에 창섭이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진짜 얼굴 살도 계속 빠지고 하니까 너무 외모에 물이 올라서 잘생겼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 그치 그치. 아 근데 나 남자잖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취향이 개인 다르니까 근데 이해해줘야죠. 네. 이 순위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매력을 느낀 순위니까요. 하위권 친구들 너무 상처받지 말고 실망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봐. 이거 보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노출이 있는 19금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면 노출은 샤워할 때 가장 먼저 이거 내가 좀 변태 같은가? 궁금했나? 여러분 궁금하세요? 이거 원한 게 아니었나? 야 나 되게 좋아하는 질문 생겼어. 엉덩이가 매력 포인트던데 야 너 힙합을 보여줘봐. 일어나봐. 이거는 뭐 편집을 하든지 뭐. 누나 힙이 진짜 중요해. 민혁이 힙 예쁘구나. 큐TV 누가 쉐이크 시켰어 이 시간에? 나 너야? 미안해. 너도 얼굴이 되게 가름한 편인데 그래도 어려 보이는 근데 왜 그러지 얘는? 나도 이렇게 원래 여기가 좀 이렇게 없는 편이긴 한데 요즘에 계속 밀고 있거든요? 해봐. 귀여워. 귀여워요. 하지 말라고. 나도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 왜 누나 귀여운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예쁘대.